SBS MTV와 일본 TBS 채널 그리고 MTV 아시아 18개국이 함께하는 더 쇼. 12월 셋째 주 더 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 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의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아이즈원 축하합니다. 네, 더쇼 초이스 아이즈원 소감 들어볼게요. 이렇게 파노라마라는 곡으로 더쇼에서 첫 번째 1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활동 같이 고생해주신 회사 스태프분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올해가 마지막 더쇼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올해 마지막 더쇼 1위를 저희 아이존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미주원분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즈원 늘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남은 2020년도 화이팅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위즈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앵콜 무대로 각자 파트를 부르면서 한 명씩 파노라마 킬링 파트 안무를 한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 더쇼 부캐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케이팝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스페셜 MC로 함께한 또쇼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더쇼에서 항상 무대만 하다가 이렇게 MC로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벌써 끝난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또쇼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앵콜 무대가 끝난 후 스타들의 2021년 소망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될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만나는 날엔 좋은 소식만 가득 전하길 바라며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조금씩 응원해줄 거야. 딴딴딴딴데이.